얼마 전 우리나라 언론에도 소개돼 화제가 되었던 한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살 때 잃어버린 아들을 무려 24년 만에 만난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홍콩 배우 유덕하가 주연을 맡아 잃어버린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헤어지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4년간 어린 아들의 사진을 넣은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고 중국 전역을 누비며 거리를 헤맨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름 곽강당. 중국 산동성 랴오청 출신으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뒤 아들을 찾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24년 동안 고향에도 돌아가지 않고 거리를 헤매며 아들을 찾아다닌 곽씨. 지난해부터 중국 SNS 틱톡으로 아들을 찾아다니는 여정을 공유했는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는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아들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보낸 아버지 곽강당. 그는 아직도 그날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1997년 9월 21일 곽씨는 일을 마치고 아들에게 줄 선물을 사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경찰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순간 곽씨는 가슴이 철렁하며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아들 곽진이 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낯선 여자가 데려간 뒤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생활 3년 만에 어렵게 얻은 3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곽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아동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고 곽씨 부부의 혈액을 채취해 DNA 검사 정보를 실종 아동 DNA 검사 시스템에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친구, 이웃 등 500여 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마을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곽진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곽씨는 더 이상 경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아들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오토바이를 하나 마련해 뒷좌석에 아들 사진이 인쇄된 깃발을 꽂고 혼자 아들을 찾아 떠납니다. 먼저 산동, 하남, 하북 등지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지만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아들을 찾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배를 골키 일쑤였고 잠잘 곳이 없어 절간에서 잠을 청하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떤 날은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가드레일에 부딪혀 절벽에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2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의 머리는 점점 하얗게 변해갔고 체중은 25kg이나 빠졌습니다. 곽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깃발에 인쇄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곽씨는 무너지는 멘탈을 부여잡으며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겁니다. 곽씨는 8만 장에 달하는 전단을 만들어 전국 곳곳에 있는 파출소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들을 찾아 오토바이를 타고 그가 이동한 거리만 5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는 지구 12바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동안 그가 폐차한 오토바이 수만 해도 10대가 넘습니다. 곽씨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중국 전역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단 하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아들 곽진을 찾아 거리를 헤맨 지도 약 18년이 흘렀습니다. 곽씨는 인터넷 힘을 빌려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가족찾기 협회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총 7명의 아이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곽씨가 은인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례를 하거나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길 원했지만 곽씨는 모두 거절하고 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아직도 찾지 못한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은 아니었을지 추측해봅니다. 곽씨는 지난해부터 중국 SNS 틱톡을 운영하며 중국 네티즌들과 아들을 찾는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난 아들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 하나로 길 위에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훗날 내 아들을 만나서도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경찰은 곽진 아동 실종 사건을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특별히 관리하였습니다. 경찰은 곽진의 DNA 검사 분석지를 중국 전역의 실종 아동 센터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고 분석지를 넘겨받은 센터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 20대 남성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거주지가 허난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사건 전담팀은 바로 허난성으로 내려가 현지 경찰과 협조해 그 당시 불법 입양 등을 추적 수사해 56세 남성 호씨와 그의 연인 45세 당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경찰의 압박 수사를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범행 사실을 자백합니다. 7월 13일 산둥성 경찰청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곽씨의 아들 곽진을 납치한 범인 두 명을 체포했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찰은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씨가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곽진을 유인해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호씨를 만나 곽진을 인근 허난성의 한 가정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경찰 기자회견과 같은 7월 13일 곽씨 부부와 아들 곽진이 24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중국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난 곽씨는 24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늘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 이제부터는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특별한 인연을 가진 홍콩 배우 유덕하도 SNS를 통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유덕하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다며 포기를 모르는 당신들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부모와 24년 만에 만난 아들 곽진은 다행히도 좋은 양부모를 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좋은 대학을 나와 현재 교사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진짜 부모님을 만나 기쁘지만 키워주신 은혜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몸이 좋지 않은 양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물론 휴가 때에는 고향에 내려가 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도록 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곽씨 부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잘 길러준 양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아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곽씨 부부가 양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웠다는 점, 친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오토바이로 50만 킬로미터, 지구 12바퀴만큼의 거리를 달린 아버지, 아들을 찾기까지 2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담담하게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아들을 찾은 아버지 곽감당.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아이들을 찾아주고 24년 만에 어렵게 만난 아들이지만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배려하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아들의 인생을 응원한 아버지. 정말 부모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만큼인 건지 마음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집니다. 이제는 곽씨 부부와 아들 곽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